외고 없애마라. 외고는 없애야지. 오늘 1분 식톡에서는 외고 폐지 논란을 살펴볼게. 아니 외고가 없어진다는데? 어? 다시 외고 그대로 두겠다는데? 뭐야 어떻게 되는 거지? 법이 바뀌면서 2025년 외고가 폐지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왜 정부는 외고를 없애려 했을까? 외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외고가 대학 입시에 유리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 제2외국어보다는 다른 과목에 집중해서 가르친다는 거지. 원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도 있어. 입시 경쟁도 문제야. 외고에 가려고 어렸을 때부터 시험 공부에 시달리는 친구들도 있거든. 또 외고 학비가 비싸잖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친구들은 입학하기 좀 더 어렵겠지? 교육 불평등? 근데 외고만 없으면 그게 다 해결돼? 그래서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고 학비를 나라에서 모두 지원해주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어. 여기까지는 외고 폐지하자는 사람들의 이야기. 다음 편에는 없애지 말자는 사람들 얘기도 들려줄게. 외고 폐지해야 할까?